안녕하세요, 지금 제가 하필 목감기랑 코감기 둘다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, 그래도 만들어 보려고 녹음을 했더니 듣기에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는 이만 공지 영상이라도 띄우려고 합니다. 지금 들으셨을 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, 코맹맹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. 그래서 롤플레이를 녹음을 하다가 조금 전에 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도 시도를 했는데, 제 거친 숨소리 때문에 영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결국 못 올리게 됐네요.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업로드를 많이 못해서 기다리게 플레이가 좀 많이 늦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참고로 제가 또 못 올린 만큼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니까요. 또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이 많이 들어서 기대해 주시고, 더 기다려 주시면 더 이상 올리지 좀 말아 주세요. 하실 때까지 질리도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염치 없지만, 박진영 씨가 그렇게 강조하던 소리 반, 서 짧게 올리고 갈게요.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이용해서 ASMR을 하는데, 감기에 걸려서 올리지 못했다는 건 제가 컨디션 관리를 안한 탓도 있겠죠. 근데 몸이
감기 걸렸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감기 걸렸다고 업로드 늦을 것 같아요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. 근데 진짜 억울한 거 걸렸으면 좀 빨리 낫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. 심하게 걸리면 또 오래 끙끙 지금 그래서 이번 4학년에 오히려 잔병 치레가 많이 있어가지고 출석을 남들은 마지막 학기라고 열심히 출석하는데 혹시 감기 이미 저처럼 걸리셔서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은 수시로 따뜻한 물을 드시고,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, 대추차. 그리고 구독자분한테서 들은 파인애플 맞나? 파인애플이 목감기에 약보다 해도 가을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뻥뻥 오니까 실감 나더라고요. 벌써 2014년 마지막 싱숭.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앞자리 수만큼 배로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한자리 수 때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10대일 때는 시간이 그렇게도 안 가는 것 같더니 20대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. 그래도 저는 뭐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10대 그것도 대학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뭐큰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.
더 이상 학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살짝 아쉽긴 해요.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던 것 같은데, 학생이라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, 이제는 진짜 학생으로서 졸업장을 받게 되네요. 뭐 만약에 그때도 뭐 학생이겠지만, 2014년이 마무리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어요. 돌이켜 봤을 때 본인에게 꼭 항상 행복한 일만 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. 교훈이 그리고 그 밖에 가치가 있는 떠올리시면서 올한 해도 정말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. 인스타에서도 롤플레이 영상이 될것 같은데, 오랜만에 하는 롤플레이 영상이라서 제가 잘 할지 모르겠네요. 짧게 공지는 마치도록 하고요.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다음번에는 꼭 제대로 된 RSJ의 목소리를 챙겨오도록 할게요.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시 한번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